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성경은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재물 얻을 능, 다시 말해서 물권의 축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본래 부유하신 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가난하게 사신 것은 구원받은 우리를 부요케 하시기 위하여, 오늘 가난이 저주까지 다 짊어지셨던 우리 주님, 우리를 부요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그 가난이 저주를 짊어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똑같은 믿음 안에 있습니다. 저는 오늘 두 개의 길을 소개할 것입니다. 하나의 길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똑같이 나왔는데 어떤 사람은 저주의 길로 가버렸고 어떤 사람은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오늘 소개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이렇게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은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 무엇을 가지고 나왔나요? 한 가지 영생 문제 때문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은 영적 일에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9장 18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그리고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19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오늘 본문의 이 사람이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 하는 말이 내가 이 모든 것을 다 지켜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리까? 이 사람 대단히 당당합니다. 나 다 지켰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또 부족해서 오늘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영생 문제 때문에 고민해야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마지막 본문 2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다음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이 청년이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던 이 사람 대단히 재물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돈이 대단히 많습니다. 영생 문제로 왔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너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다시 말해서 무슨 말입니까? 구제하고 성유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하면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리고 와서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떠나가 버렸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두 개 길을, 어느 길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 길을 따라갈 것인가? 아니면 재물을 따라갈 것인가? 예수님을 쫓아갈 것인가? 재물을 쫓아갈 것인가? 중간에서 이 사람은 대단히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결국은 돈을 쫓아가 버렸습니다. 대단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지만 그는 예수님을 포기했다는 것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구원을 포기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천국의 주인 되십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을 포기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돈 때문에. 이 사람은 믿음을 포기합니다. 영생을 포기했습니다. 그런 돈이 좋았습니다. 이 사람은 대단히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은 우리가 물질을 다스려야지 돈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돈은 내 생활의 수단일 뿐입니다. 돈은 사랑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돈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당신보다는 예수보다는 돈이 좋습니다. 나는 영생보다도 천국보다도 난 당장 이 돈이 좋습니다. 오늘날 유감스럽게도 오늘날 이 땅에 수많은 교회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는 몇십 년 다녔습니다. 그런데 집사도 되었습니다. 권사도 되었습니다. 안수집사 되었습니다. 장로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도 그런 분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늘 하나님 앞에 헌금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 가지고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본문에 소개되는 청년처럼 주님 앞에 나왔지만 불행한 길로 스스로 택해가버린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어마어마한 큰 것을 다 잃어버린 사람들을 먼저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러기 전에 이 시대는 마지막 시대입니다. 오늘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마지막 때가 되면
두 가지를 사단 마귀가 금지시키는데 그것이 첫째가 제사와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제사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제사인데 우리는 복음적으로 예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5절에 말씀하시기를 나의 성도를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모으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사를 통해서 언약한 관계이기 때문에. 성경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는 예배자를 찾으시니라 했습니다. 근데 사단마귀가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여러 가지 핑계,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서 반드시 예배 시간에 다른 문제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예배자를 피하게 만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자리를 못 만나게 하려고. 예배 자리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최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배입니다.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예물을 금지시킨다 했습니다. 예물 금지한다는 건 뭘 말할까요? 교회 안에 성도들이 헌금을 못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소개하겠습니다만 사탄 마귀는 반드시 교회 안에 성도들이 헌금 드리는 걸 인색하게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내 마음이기 전에 사단 마귀가 주는 마음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물이 드리지 않으면 교회가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성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신 후에 가장 먼저 마귀가 찾아와서 유혹한 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4장 3절에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다시 말해 먹는 문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인류 최초의 죄가 어디서 들어왔습니까? 이 먹는 문제입니다. 이 경제 문제. 물질 문제 때문에 사탄 마귀가 인류에게 죄를 가지고 들어오게 만들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3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하와에게 사탄 마귀가 접근했습니다. 뱀이 나타났는데 이 뱀이 계시록 12장 9절에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단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는, 탐내지 말라는 것을, 건드리지 말라는 것을, 그것을 탐을 냈습니다. 과일 한 개. 그거 몇 개를 먹었는지 성경 기록이 없습니다. 근데 과일 먹고 에덴의 산을 쫓아내버립니다. 어마어마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가 11조 몇 푼 떼어먹고 그거 가지고 부자 된 사람 없습니다. 엄청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담 하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이번에는 창세기 25장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에 에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에서는 이삭의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죽 한 그릇 배채우려고 그 물질입니다. 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뺏겨버립니다. 엄청난 걸 잃어버리게 되는 것을 목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호수아 7장 1절에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물건은 다 내게 바쳐라. 그걸 불로 태워서 드리라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간이라는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줄 알고 이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금덩어리하고 시날산 외투를 한 부를 훔쳐다가 자기 장막에다 감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간은 신할산 외투 한벌 금덩어리가 춤췄다가 온 가족이 몰살당해버리는 아골골짜기에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리는 여기 비참한 모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작은 것입니다. 이 작은 것 때문에 생명을 잃어버리는 모습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두 개의 길 가운데 한마디로 해서 축복의 길로 걷지 못했습니다. 저주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입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게 되면 성경은 다음과 같이 신약으로 옮겨오게 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을 보게 되면 향유 옥합을 가지고 나왔던 성경은 마리아라는 여자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전체가 신구약을 합해서 마리아라는 이름을 사용하는 여인들이 약 6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 향유 옥합을 들고 나온 마리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 보게 되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 발에다 붓고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때 한 제자가 등장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을 보게 되면 가룟 유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5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합니다. 저 향유 옥합 300데나리온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마가복음 14장 4절을 보게 되면 동일한 이 사건이 기록된 이 사건에는 왜 저 아까운 것을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부어드린 것을 갖다가 가룟 유다 그가 누굽니까? 예수님 제자입니다.
재산 3년에서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5개로 5천명을 먹이고 12바구니 차게 넘친 거두리 현장도 목격했습니다. 예수님 물 위로 걸어오신 것도 보았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도 보았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디에 미쳐버렸냐면 돈에 미쳐버린 사람입니다. 완전히 물욕이 이 사람 마음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저 아까운 것을 왜 허비하는가 이렇게 말했던 이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다음과 같이 정언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가룟유다가 가난한 사람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동계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이 사람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저 돈 300데나리온 저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해서 명문 삼아 그것을 드리면 구실 삼아서 그들 내가 훔쳐갈 텐데 저것을 왜 저기다 갖다가 아깝게 갖다 붙느냐 이 가룟유다의 마음을 하나님 읽고 계셨습니다. 이 사건 이후에 가룟유다가 어떻게 되냐면 사탄 마귀가 가룟유다를 보니까 완전히 물질에 집착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이용을 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가룟유다 속에 예수를 팔려는 마음을 생각을 넣었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은 30에 팔아버려라. 팔았는데 어떻게 됩니까? 가룟유다를 통해서 예수님 은 30에 팔리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고난당하셨습니다. 나중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마귀가 사탄이 가룟유다 속에 들어간지라. 예수님을 팔고 난 후에 가룟유다를 마귀가 그냥 둡니까? 아닙니다. 마귀가 빠져나갑니까? 안 빠져나갑니다. 어떻게 하냐면 양심이 가축을 집어넣어서 마태복음 27장 5절에 스스로 자살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마귀의 정체입니다. 완전히 망하게 하고 예수님 죽이게 하고 결국 가룟유다 스스로 몸에다 자살시키고 마귀는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빠져나가버립니다. 여기서 은30을 가룟유다가 예수님 팔고 난 후에 그 은30을 자기 재산 만들었을 거 아닙니다. 성소에 집어던졌는데 한 푼도 쓰지 못하고 그런 스스로 몸에다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은30 때문에 이 사람은 자신이 인생을 불행하게 만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신약시대를 계속해서 잠깐 한 군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령시대가 왔습니다. 사도행전 5장 3절을 보게 되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땅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바치지 않습니다. 얼마를 감춰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 종을 보내서 이렇게 아나니아 삽비라에게 말합니다. 아나니아야 내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고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에 이 아나니아 그리고 나중에 삽비라까지 부부가 세상을 떠나버립니다. 생명을 거둬가 버립니다. 대단히 물질에 대해 가혹하게 하나님이 다루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 성경을 오늘 기준해서 비추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 받았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 보게 되면 원죄를 11조 안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물질이 대단히 인색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나니아 삽비라가 땅값을 감출 때 하나님 앞에 이것을 떼어먹을 때 하는 말씀이 너는 성령을 속였다 말합니다. 속인 죄가 뭡니까? 성령 거룩하십니다. 성결하세요. 깨끗하신 분이에요. 절대 그 사람이 역사 안 합니다. 성령을 속인 죄가 되면 성령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그렇게 인색하면서도 하나님 성령 받아 펄쩍펄쩍 뛰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 감정 충만입니다. 여기에 사탄이 그 마음을 지배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 저주의 길로 걸어갔던 사람들 하나님 만나고 물질 때문에 전부 물질 관계 때문에 걸려버렸습니다. 성경은 온전한 11조 때문에 어떤 축복이 있나요? 말라기 3장 10절에 보게 되면 내가 온전한 11조를 드리면 하늘문을 열고 내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으냐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축복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벌써 수천 년의 사람인데 신약시대에 와서 갈라디아 3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도 아브라함 같은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복을 받았을까요? 인류가 시작된 이리로 최초로 11조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인데 그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4장 20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11조를 처음으로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11조 드리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나는 내 것이 아닌 것은 한 실이나 한 신들매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실로라기 하나. 그리고 신들매가 뭐냐면 신발끈을 말합니다. 이 끈, 신발끈 하나도 내 것 아닌 것은 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1조를 드린 것은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것이니 나는 건드리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그에게는 독자 아들 이삭이 하나 있습니다. 이 아들 독자를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창세기를 보게 되면 전체가 5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50장이 되어 있는데 아브라함 시대부터 아브라함, 그 다음에 이삭,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기까지 이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가장 오래 살았으면 할 이야기가 많아야 되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야기 가운데 창세기 속에는 이삭 이야기가 가장 짧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래 살았지만 별 할 얘기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대단히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어떤 축복을 받았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렇게 강조합니다. 흉년이 들고 또 흉년된 땅에 이삭이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의 축복을 받았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원래 직업이 목축업자입니다. 양치는 목축업자인데 무슨 농사를 짓습니까? 흉년 들고 흉년 들었다면 2년 연속으로 흉년이 계속 왔는데 사방에 땅이 다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나 중동은 사막지대입니다. 여기다 씨를 뿌리면 씨가 타서 죽어버립니다. 그런데 농사꾼도 아닌 이 사람이 땅에다가 메마른 땅에 바삭 말라버린 그 땅에 씨를 심어 뿌려놨더니 이 이삭이 뿌린 씨앗만 싹이 터고 많은 열매를 거둬서 100배의 축복을 받아서 그가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요? 이삭이 물론 순종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은 어떤 능력을 행한 적도 없습니다. 특별한 어떤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원인이 어디 있었냐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11조를 통하여 철저하게 물질관이 깨끗했던 그런 자손이 이 대물림이 되어서 그런 엄청난 자손이 재벌가가 되는 축복을 오늘날 그런 복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람이 있었나요? 318명이 있었습니다. 이 318명이 뭐냐면 자기 집에서 길리고 연습시킨다. 다시 말해서 하인들입니다. 일꾼입니다. 집안에 집안 아브라함 한 집안에 일하는 사람이 일꾼이 장정만 318명입니다. 엄청난 사람입니다. 우리는 파출부 한 사람 몇 시간 쓰기도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318명을 집안에 거느리고 있다는 것은 엄청난 재력가가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여 이 시대에 아브라함 같은 이런 축복을 우리 성도에게 주셔서 온 세계에 가장 많은 물질로 하나님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대상 22장 14절에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다윗은 70세까지 이 땅에 살다가 40년 동안 왕으로 있다가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임종 직전에 솔로몬 아들을 앞에 앉혀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도 내가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 금 100만 달란트, 녹과 철을 중수를 쓸 수 없을 만큼 많이 예배해 두었으니 너는 여기서 더 할 것이며 마지막 이 땅 떠날 때 그가 모은 모든 재산을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써달라고 다 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너는 여기서 더 해라. 솔로몬에게 그렇게 부탁하고 세상 떠난 사람이 바로 이 다윗입니다. 이 사람을 가리켜 구세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내가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이 사람을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아비 다윗을 생각해서 내가 너를 망하지 않고 내가 너를 그냥 두고 너 후손에게 내 나를 뺏어버리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일련의 이 사건들은 어떤 것을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주셨던 것을 가지고 섬겼던 사람은 축복의 길로 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했다가 전부 탐을 했다가 물질이 욕심 때문에 망해버리는 두 개의 길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9절을 보게 되면 오병의 사건이 나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 한 소년이 가지고 있던 한 끼 식사량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들판에는 약 5,000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 남자만 5,000명이면 장정들만 5,000명 계산되면 부녀자 어린아이 노인까지 합친다면 아마 수만 명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성경은
장정 5천 명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안드레가 이것을 찾아왔습니다.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져와서 주님 손에 옮겨드렸습니다.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하면서 주님께 옮겨졌더니 주님께 옮겨지는 순간 기적이 일어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하찮은 내풀이 물질이지만 주님께 옮겨보세요. 반드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몇 배의 기적이 일어납니까? 5천배 기적이 일어납니다. 12바구니의 차게 넘치고 거두는 이 기적의 현장이 오늘 바로 한 사람이 가지고 있던 그것을 옮겨드릴 때에 내가 지고 있었으면 아무 기적 안 나타납니다. 주님께 옮겨드려야 됩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요한복음 2장 21절에 성전은 주님 몸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성전을 드려지는 여러분 헌신 예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5천배 기적이 일어나는 축복의 가족으로 만들어내실 것입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27장 6절을 보게 되면 아리마대 요셉이 있습니다. 이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시신이 안치될 곳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시신을 거두지 않습니다.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 앞에 가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시신을 거두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아리마대 요셉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판 새 무덤에 예수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그 당시에 새 무덤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전해지는 전승에 의하면 이 사람은 장의사, 다시 말해서 무덤을 여기 두게 만들어 놓고 그것을 파는 사업가였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은 공회원이 됩니다. 공회원은 오늘날 국회의원 자리로 올라가는데 이 사람은 자기의 묘지를 내놓은 것은 재산을 하나님 주님을 위해서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이제 사도행전 시대를 넘어가면서 말씀 결론으로 가겠습니다.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사도행전 2장 44절에 성령을 받았던 사람들 가운데서 그들의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재물을 내어놓고 구제와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던 것을 성경 기록합니다. 사도행전 9장 36절 말씀 보게 되면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삭바느질을 합니다. 삭바느질에서 돈을 한 푼 한 푼 모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이때에 성경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이 다비다라는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그는 선행과 구제가 심히 많은 여인이었다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구제와 성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죽었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달려갔습니다. 다비다가 죽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베드로 보내서 이 여인을 다락방에 데리고 올라가서 살려내버립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구제와 성교하시는 분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렵고 힘들 때 건져내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을 보게 되면 고넬료라는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천사가 이 사람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절에 한 말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와 구제를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려지는 성교 예물 그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그 기도 속에 네가 하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성교하십시오. 같은 돈이라도 세상을 위해서 쓰는 돈은 가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쓰시면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돌아오고 천국에 돌아가서도 오늘 부자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내 보화가 있으리라 했습니다. 오늘 축복의 주인공이 되십시오. 성경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8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환난과 많은 시련 가운데에서 넘치는 기쁨으로 극한 가난 속에서도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하면서 오늘 고린도서 8장 3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희가 힘들어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려서니 바로 이 내용이 어디냐면 고린도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에 가장 많은 성교를 했던 곳입니다. 특이한 것은 이 교회가 부자들이 없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가장 많은 오늘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어 넘치는 기쁨으로 극한 가난 속에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드렸다 있습니다. 바울이 유럽 선교를 할 때 전해지는 유대 역사, 고대 역사를 보면 교회 사연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장 많은 지원을 했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유럽 전체에 오늘날 복음의 꽃을 피웠던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9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농사 법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심는 대로 나를 위해서 심으면 내가 그만큼 거두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경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9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절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 축복이 따르는 이 복에 거는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나를 밀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세상 말로 속보이는 우리가 행동을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구하세요. 내가 드릴 건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할 것은 당당하게 달라고 하는 이런 자신만만한 어느 곳에 서든지 자랑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 자녀가 되셔서 자손 대대로 아브라함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